미투볼 여러분, 미투입니다. 날씨가 너무 빠르게 추워지고 있죠.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어서 새로운 옷을 또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번에 하울 한번 찍었던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했습니다.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에요. 서울스토어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많은 뷰티와 패션 브랜드들의 상품이 모여있는 집합소 같은 온라인 사이트예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이런저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알게 된 이후로 되게 자주 구경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친구 할인 코드. 결제하실 때 친구 할인 코드란에 및을 입력하시면 구매자분께는 5% 즉시 할인 혜택이, 저에게는 5%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일석이조. 빠밤. 이번에 구매한 옷들은 사복은 물론 교복에도 너무 입기 좋은 것들로만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입을 교복 아우터 찾으시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입어봤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고 꼼꼼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사실 가을에 단독이나 아우터를 입으려고 산 건데 날씨가 너무 빨리 추워져가지고 날씨가 좀 따뜻한 날에는 단독으로, 추운 날이나 한겨울이 되면 두꺼운 아우터 안에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키는 159에 상의 사이즈 44 입고요. 자세한 옷 사이즈는 홈페이지 사이즈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러 갈까요? 고! 첫 번째 옷! 빠밤! 짜라란! 어디에나 무난무난하게 입기 좋은 블랙 컬러의 맨투맨이에요. 전체적으로 박시하고 아방한 핏이에요. 손목과 밑단 모두 통이 조금 넓은데 손목 부분의 경우 조금 헐거운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인 밴딩이, 네크라인이라던가 손목에 있는 이런 밴딩이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늘리면 점점 늘어날 느낌. 그래서 늘어남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의 가장 독특한 점을 뽑자면 아무래도 이 주머니. 주머니 안에 뭔가 들어있는 이 디자인이 유니크한 느낌이 나요. 제가 홈페이지로 봤을 때는 살짝 보라색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 완전 그레이 컬러고요. 주머니 안에 물건 수납 가능해요. 뒷면을 이렇게 돌리시면 뒷면은 모두 자수로 되어 있고요. 색감이 은은하게 빛나서인지 회색보다는 실버 느낌이 나요. 네크라인 부분에도 X자로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안에 기모는 없고 맨살에 입긴 조금 까슬까슬해서 안에 뭐 받쳐 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맨투맨 보여드립니다. 짜라란! 두 번째 맨투맨! 예쁘죠? 이거 동기한테 칭찬도 받은 옷이에요. 예쁘다고. 전체 색감은 파란색에 포인트 컬러가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상반되는 느낌은 있지만 톤이 잘 맞다 보니까 조화도 잘 이루고 조금 감각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투맨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매치된 색감들을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왔어요. 레터링은 앞뒤 모두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뭔가 그 마법진 느낌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아까 소개해드린 맨투맨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박시하고 아방한 핏이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더블 포켓 맨투맨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이즈는 같은데 손목이나 밑단은 사이즈가 안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조금 더 손목 너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그렇다고 손목을 탁 잡아주는 건 아니라서 이것도 헐겁게 입을 수 있어요. 밑단의 통도 더블 포켓 맨투맨과 다르게 조금 더 좁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고정이 된다거나 잡아주는 느낌?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밴딩이 탄성력이 좋아요. 되게 탄탄합니다. 이 맨투맨도 마찬가지로 기모가 없어서 안에 반팔 한 장 입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빵! 이번에 후드티를 구매해봤어요. 제가 후드티를 잘 입진 않는데 목 늘어날 걱정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 입고 나가고 싶을 때 그냥 대충 후드티 막 입고 나가기도 해요. 후드티의 경우엔 네크라인의 너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에 목 폴라를 입는다거나 뭐 셔츠를 입는다거나 그런 걸 같이 입기에 좀 더 좋기도 해요. 근데 다른 M사이즈 옷에 비해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제 미스테이크도 맞지만 제가 구매한 것들이랑 비슷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어요. 뭐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박시한데 밑단으로 갈수록 통이 좀 좁아지거든요. 밑단이 좀 좁고 밴딩이 엄청 짱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밴딩을 다 내려서 입기엔 저에게는 기장도 조금 안 맞았고 좀 보기에도 애매하고 계속 옷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밴딩을 좀 안에 넣어서 입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옷 구매할 때는 사이즈표를 참고를 해야겠어요. 기모의 유무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기모가 없는 걸 선택했거든요.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맨투맨에 비해 좀 덜 까슬까슬한 편이에요. 아, 그리고 주머니는 이렇게 통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사실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특히나 마음에 들어서 막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바로 짜잔! 집업이에요. 귀엽죠? 따뜻한 크림 베이지 색에 카라와 주머니의 독특한 컬러가 돋보이는 맨투맨이에요. 맨투맨이란다. 집업이에요. 매치된 포인트 컬러가 다 달라서 더 독특한 느낌이 들어요. 밴딩은 짱짱한 편이고요. 수목 부분 너비의 경우는 쫄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넉넉한 편이에요. 밑단 통은 넓어서 아우터보다 더 길고 박시한 옷을 편하게 빼입어도 자연스러워요. 전체적으로는 박시한 느낌입니다. 지퍼의 경우엔 사실 겉모습만 보고 걱정했었는데 거의 막힘없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두께 자체는 두껍지 않고 평범한 맨투맨 같은데 주머니 속을 포함한 옷 전체의 내부에 맨살에 입어도 아무 부담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기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흐물흐물거려서 편하게 입기 좋아요. 지퍼는 다 올리지 않고 카라를 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춥다 싶을 땐 끝까지 올리면 턱까지 올라와서 되게 따뜻해요. 로고는 한쪽 손목에만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라 로고나 프린팅이 너무 돋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도 거리낌 없이 입으실 것 같아요. 와,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옷입니다. 미트볼 분들께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던 짜잔! 카디건! 이거 진짜 귀여워요. 되게 박시하고 입었을 때 꿀단지 모양으로 핏이 잡혀서 진짜 귀여운 카디건이에요. 여러 겹으로 탄탄하게 짜여있어서 도톰하고 따뜻하게 입기 좋아요. 그리고 카디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가끔가다 조금 까슬까슬한 카디건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맨살에 입어도 전혀 부담 없을 정도로 진짜 부드러워요. 양쪽 팔의 디자인이 달라서 독특한 느낌이 나고요. 밑단에도 포인트로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건 앞 하단엔 로고가, 카디건의 뒷면에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어요. 보통 카디건 주머니에 뭐 넣으면 쉽게 처지고 모양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건 주머니에 뭔가 넣으면 둥그렇게 모양이 잡혀서 되게 귀엽고요. 주머니 안에도 촘촘한 천이 들어가 있어서 물건 수납하기에도 좋고 손 시려울 때 손 넣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팔 기장이 기니까 한번 접어 입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접어서 입으면 활동하기에도 편하고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전 이렇게 항상 접어서 입어요. 네! 제가 준비한 옷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원래는 브랜드 옷을 잘 안 사서 어디가 어떤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구매한 옷들 브랜드의 스타일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뭔가 제 스타일의 브랜드를 찾았다! 딱! 저만 알기 아까울 정도더라고요. 아, 이미 저 빼고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 저만 이제 알았나요, 혹시?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의 옷을 한꺼번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어서 올해 겨울은 어떻게 날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미트볼 분들이 원하시는 겨울 옷에 대한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